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저번에 구약에 맞춰서 신약을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야, 하느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 하기 위해 주신 것이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이미 이거 뭔가 안 이어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빈 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을 구하지 못하면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새가 불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들은 가축들과 같이 잤어요. 저희 양두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 하고 뭐지? 치킨이 아니라 닭한 마리가 있네요. 응애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을 먹이를 넣는 구유 안에 눕혔어요.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말했어요.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에 근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느님의 밝은 빛이 목자들의 주위를 비치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요건 제 머리카락 아니에요. 요거. 이거는 요거예요. 쭉 있는 거예요. 제 머리카락 아니고. 저도 순간 제 머리카락으로 착각해가지고 알려드린 거예요. 베들레헴 이말에 갓난 아기가 새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목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군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저별좀 보게. 한 동쪽 나라의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저 별을 따라가야 해. 저 별은 우리의 새로운 왕에게 데려다 줄 거야. 그들은 이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조그만 아기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기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아픔을 해가지고 눈물이 날려.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 왕께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그 별이 어디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했어요. 낙타들이 타고 있네요.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별이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한번 만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마리아, 하고 이건 요셉, 하고 이건 아기 예수님, 하고 천사는 구해놨었는데 천사는 예요. 하늘을 매달 수 있게.
이게 요셉이라고 이게 요셉 아니야? 이게 천사. 이건 천사의 은혜. 던던던.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가질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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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너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 이마에 바탕 한 번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란다? 깜짝. 하고 이게 당나귀예요. 지금 흘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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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저기 빈방 없나요? 우리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요. 지금 빈방은 없지만 마법칸은 있어요. 마법칸이라도 괜찮으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빨리 마법칸이라도 빌려주세요. 네, 여기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불러요. 요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을 구원할 분이란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옛날에는 모비즈는 크게 안 하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났네요. 크게 할수 있다는 것을요. 네, 그러면 안녕!